만에서 고객님이 서비스를 원하실 경우, 키오스크를 이용해 고객님이 원하시는 음식 또는 서비스를 선택해 줍니다. 선택한 메뉴를 확인한 뒤 주문하기 버튼을 눌러 주문을 완료하면 마루와 관리자 키오스크에 동시에 주문이 들어오게 됩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관리자는 조리를 시작합니다. 정말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조리가 완료된 음식은 예쁘게 접시에 담아 마루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마루의 디스플레이에서 배달될 룸과 음식을 선택한 후 배달 시작 버튼을 눌러 배달을 시작합니다. 서빙을 시작합니다. 음성 기능이 추가된 마루는 어떻게 배달을 하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마루가 배달할 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마루가 갑자기 자동문을 열게 되면 손님들이 놀라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마루가 배달을 시작하면 룸 안에 있는 키오스크에서 배달 시작 알림이 뜨고 문이 열리기 전에도 서빙 로봇 마루가 도착했다는 안내 메시지가 나오니까요. 트리에서 주문하신 메뉴를 내리신 후 배달 완료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마루는 이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오늘도 나이스 샷! 서빙 로봇 마루가 퇴장하여 문이 자동으로 닫힙니다. 마루가 배달한 밥스토랑 음식 정말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럼 음식을 먹은 후 게임에 집중하기 위해 그릇을 치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식을 다 먹은 후 퇴식을 요청하면 마루가 해당 룸으로 이동해서 다 먹은 음식과 음료를 가지고 충전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충전기로 돌아온 마루는 무선 충전기로 충전을 시작하기 위해 천천히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장애물이 있을 때 마루가 어떻게 길을 찾는지 함께 보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루가 이동 중입니다. 잠시만 길을 양보해 주세요. 마루가 이동 중입니다. 잠시만 길을